감사합니다. Come on, come on. Thank you. 애들한테 이런 일 하는 거 들키면 안 되지. 아, 내가 근사한 직장 다니는 줄 아는데. 나 천 원. 나 5천 원. 아, 거짓말 치지 마. 나 부가상 당할 거야. 난 떡볶이 사는 거 같은데? 수찬아, 수지야. 네 엄마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못났니? 어우, 더럽게 춥네. 엄마 멋진 회사에서 전무직 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우리한테 거짓말 친 거지? 너 엄마한테 우리가 엄마 본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아. 우리가 본 거 아시면 엄마 창피하실 테니까. 붕어빵 사줄까? 아니면 떡볶이? 됐어. 너 배고프다며. 아, 오빠, 우리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엄마 장갑 사주자. 아까 보니까 엄마 추울 텐데 장갑도 안 꼈어. 그래, 그러자. 장갑 사러 가자. 날은 추워갖고 길바닥에서 하는 일은 더 못하겠다. 여보세요? 거기 W 치킨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저 자주 가는 손님인데요. 지난번에 가니까 아주 이쁘 친절하신 서빙하는 분이 안 보이던데? 아, 그분 그만두셨는데요. 어머, 그분 갈 때마다 쿠폰도 잘 챙겨주고 무도 많이 줘서 정이 가던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분 다시 다니시게 하면 안 돼요? 야, 고당우, 너 잔머리 쓰네. 야, 누군지 다 티나거든? 생쇼 그만하지? 어머, 난 거 틀려나? 저기요, 저는 절대로 고다홍이 아닙니다. 난 고다홍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쪽팔려, 어머 쪽팔려, 쪽팔려, 쪽팔려. 아유, 고다홍, 너 머리도 나쁜데 잔머리를 왜 쓰니? 저는 절대적으로 고다홍이 아닙니다. 딱 고다홍 너다. 너답다. 참, 아유, 아유, 아유. 아이고, 사모님.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하는데 원장님이 아시면 저 잘려요. 놀면 뭐해요. 운동삼아 청소기라도 돌려야죠. 주세요. 안 돼요. 원장님이 절대 사모님 손에 물 한 방울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 당부하셨어요. 흥, 처! 위하는 척하기는. 앞으로 청마왕이라고 부를까 보다. 우리 엄마도 남의 집 도우미일 다니신단 말이에요. 엄마 생각하면 그냥 있기 뭐해서 그래요. 사모님 어머니가 저처럼 남의 집 일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는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집에서 뒹굴뒹굴 한다고 하시면 돼요. 사모님은 이런 데 사는 분 같지 않으세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어떤데요? 있는 사람들 좀 밥맛 없잖아요. 잘난 척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근데 사모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뭐랄까 참 인간적이세요. 제가 조금 인간적이긴 하죠. 진이야. 엄마, 나 숙제한 노트 책상 위에 놓고 왔는데 갖다 줄 수 있어요? 알았어. 왜 안 오시지? 그러게.
교실까지 갖다 주면 되는데. 괜찮아요. 엄마, 여긴 내 친구. 안녕하세요. 응, 그래. 와, 너네 엄마 진짜 미인이시다. 그렇다고 했잖아. 내가 자랑할 만하지? 어, 너네 아빠랑도 엄청 잘 어울린다. 헐,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진이야, 수업 좀 쉰다. 어, 엄마, 고마워요. 저 들어갈게요. 응, 그래. 청마왕하고 내가 잘 어울린다고? 어디가 잘 어울린다는 거야? 엄마, 사실 숙제 같은 건 없었어요. 준비물이나 숙제 놓고 와서 학교로 엄마가 가져다 주는 애들 보면 부러웠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엄마 자랑도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바로 달려와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 이뻐라. 형숙이 이기 집에는 빨래 좀 돌리려고 그랬더니 어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아휴, 내가 장사하다 말고 빨래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확인하러 이렇게 달려와야겠어. 내가 못 살아 정말. 어떻게 이 집구석은 유일하게 돈 버느라고 바쁜 내가 빨래까지 돌려야겠어. 아휴. 이상하다. 무슨 땀 냄새하고 향수 비스크릿 냄새가 섞여서 요상한 냄새가 나지? 이 양반 바람 났나? 하루 이틀 이쁜 것도 아니고 매일 이쁜 나 같은 꽃사슴을 두고 무슨 바람. 아휴, 자기가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조강지처에 첩까지 거느린 양반이 셋째 분까지. 아우, 설마. 여보, 꽃사슴은 당신을 믿어요? 저희랑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아닙니다. 저 그러면 술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예. 너 선생님한테 술부터 트자 그러면 어떡하니? 뭐 어때? 댄스도 속성반인데 이런 것도 속성으로 가야지. 마음은 고맙지만은 제가 춤 가르치는 분들하고는 사적으로 만나서 차단 안 마시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럼. 어머, 이런 변두리에서 춤을 가리키면서도 원칙이라는 게 있네. 완전 멋있다. 어, 인물도 훤하고 매너도 좋고. 아유,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 내 말이. 야야야, 자,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참. 에, 이놈의 인기는 나이가 들어도 시들질 않으니. 그래도 야자는 조심해야지. 조강지처의 첩까지 무지하게 피곤한데 거기다 또 여자한테 엮이면 내 인생 완전히 종치는 거지. 자나깨마 여자 조심. 응. 친언님, 언제나 봐도 요요하시네요. 오늘도 제발 많이 팔려주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평수가 어쩐 일이야? 지나는 길에. 또?
아, 배가 고파서요. 아하. 아직 계시지 않으죠? 제가 첫밥 따로 매상 올려드릴게요. 아니, 어제 그렇게 많이 사갔는데 안 물려? 물리긴요. 아저씨나 친우님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있긴 하지, 우리 집 친우님이. 먹고 갈 거지? 오늘도 세트를 해줄까? 네, 다섯 세트만. 다섯 세트? 그걸 다 먹을 수 있어? 어, 아니요. 저 보기보다 그렇게 양 많지 않아요. 세 세트는 제가 먹고 두 세트는 엄마, 아빠 갖다 드리려고요. 아이고, 우리 병숙이 효녀세, 효녀. 역시 나이 많은 남자는 효녀 컨셉에 약해. 부모님도 우리 병숙이처럼 친우님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사위감은 꼭 치킨집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나 같은 사위를 원하시는구나. 뭐, 그럴 수도. 이런 걸 밀당이라고 하지? 이제 대놓고 날 지켜보네. 남자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여자를 좋아해. 연구 대상이야. 치킨집 8년인데 저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치킨 먹방계 우사인 볼트네. 중이야? 뭐지?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